생활 속의 천수경, 59회 차, 오늘은요, 어,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관세음 보살님 열 분에게 별도로 어, 증명을 받는, 가르침을 얻어서 증명을 받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오늘이 이제 나무 관자재 보살 마살 들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무 대륜 보살 마살까지 했는데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어, 승조선사가 있었죠 승조선사 어, 버퍼는 비상인데요 중국 동진 왕때 고승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일찍 노장 사상에 심취되어서 있었는데 결국은 어, 불교보다도 노장사상이 더 먼저였던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교보다도 유교, 도교 쪽에 먼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역이니 뭐니, 뭐, 이런 거를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 불교를 접하게 됐는데, 어, 불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노다지 하는 게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는데, 그런 용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다가 분류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하면 되는 줄 알고, 어 뭐, 음? 수리수리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는데, 수리라고 하는 건 고치는 걸 수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를 그러한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와 상태로 만들게끔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완벽하게 고쳐서 본래 모습대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뜻인데 사실 거기에 매료가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뜻이 오묘하고 깊어요. 내가 화나기 전에 그 상태, 화났을 때는 그 상태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한없이 좋았을 때 어, 좋아하기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 이거 하나만 깨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서 속상하다고 술 자시는 분들 어, 술 마실 이유가 없어지죠. 속상함 자체가 없어지니까. 또 좋았다고 해서 정도에 넘치게 흥청망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 본래 모습을 알면 좋아했던 해그 마음에 이전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다 보면 또 흥청망청해지질 않죠. 자기를 만들어가는 주축이 되는 게 결국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술이 사바인데 그게 매료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교, 도교 불교를 같이 공부를 한 입장이 됐는데요. 어, 여기에 승조 선사 역시 그런 입장이죠. 노장 사상에 심취됐고요. 그러다가 이분은 무엇을 읽고서는 불교에 빠지기 시작했냐면 유마경을 읽고 불교에 심취되기 시작을 했다고 래요 그래서 결국은 구마라 집 문화에 들어가서 수행 생활을 해 있는데, 어, 동진왕이, 자, 유교, 도교, 불교에 완전히 그냥 다 형통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큰 인재예요. 그래서 동진왕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라에 와서 재상을 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영의정이죠, 영의정. 자기 밑에서 정치하는 데 도움을 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절을 해요. 동진왕이 화가 나죠. 자기 딴에는 상대를 얼마나 배려를 했으면, 영의정 자리에 앉혀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눈 하나 거들떠도 안 보고서는 전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동진왕이. 만약에 저런 머리가 다른 곳에 쓰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싶어가지고 사형을 집행시켜요. 영의정 자리에 앉히려도 안 되니까 잘못 쓰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결국 사형 집행을 시켜요. 그래서 선, 음, 승조선사가 어, 사형 직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잡아다 놓고 그 일주일 동안에 저술한 게 팔만대장경의 가장 핵심이죠 보장론을 저술해요 일주일 동안 보장론을 써놓고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사형 시에 사형을 당하면서도 개송을 놓죠 그 개송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잡장을 하시고요 사대원 모주요 요유요참 춘풍이로구나 무호 음, 미타 칼이 휘날리면서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에 읊었던 계속이에요. 사대로 된이 몸, 원래 주인이 없고, 온으로 된이 몸, 온이라는 것은 색소행식이죠. 어, 물질, 우리 육신, 또 수행식, 마음의 작용, 이몸 또한 원래 공한지라. 내 머리에 칼날이 다다르니, 사행집행나니 칼날이 다다르죠. 마치 칼로 본바람을 베는 것. 같네. 자기 육신을 봄바람에 비유를 했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지는 순간을 칼로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대단한 선사님이죠. 저는 뭐, 유교도교 공부를 했는데, 유교도교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틀이 없어요. 마음엔 틀이 없잖아요. 근데 유교도교 공부는 원칙이 있어요. 주역을 해보면 어떤 원칙이나 공식에 의해서 변해가고 공식대로 오고 이러는데 우리 불교는 마음 공부기 때문에 틀이 없어요. 깊이도, 공간도, 넓이도, 무게도 없어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유교도교 공부를 하다가 결국 책을 접은 게 불교를 접하면서부터, 아, 우리 불교가 이렇게 무궁무진한가. 요즘도 간혹 유교도 교책 제가 강의도 하고 보지만요. 그거 할 때는 좀 답답해요. 틀이 있어서. 근데 우리 훈련은 틀이 없어요. 음, 과연 승조선사가 남긴 말. 사대는 주인이었고 오는 벌레 콩안지라. 내 머리에 칼날이 다다르니 마치 칼로 봄바람을 비는 음. 것과 같네. 여기에 틀이 어디 있을까요? 또, 어, 어, 이 개성을 듣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무게도, 깊이도, 넓이도, 모양도 없어요. 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마음 공부예요. 자, 여러분들, 사관 43페이지. 오늘은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부터 들어요 나무, 나무는 귀하다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죠? 관자재 보살. 마사. 나무는 가르침에 따르겠다, 귀한다. 관자재 관은 바로 아바로키떼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아바로키떼. 아바로키떼. 또, 이게 관이고, 자제하다는 이스바라.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또 중생들을 세상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깨달음을 얻은 자. 관자재 보살이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별도로 있다라기보다도 우리도 관자재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고 사물 양심이나 사사법의 이치를 깨달아서 결국은 세상을 관하고 또 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중생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곳에 능통했기 때문에 보살이라라고 해요. 또, 능통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능통하기 때문에 마하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하살. 어, 큰 보살이다. 크다. 큰 보살이다. 크게 깨친 분이다. 그래서 세상을 관하고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깨친 큰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음, 그 자유자재하다. 우리가 그래요. 자유자재하다. 뭐, 여기에서. 자유자재. 흔히들, 여러분들, 뭐를 자유자재라고 표현할까요? 자유자재? 뭐가 자유자재일까요? 뭐가 자유자재? 여러분들, 뭐가 자유일까요? 자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걸림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그러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도 남에게 뭐, 야단 맞거나, 무시받거나 하는 그런 걸림이 있어서는 안니 된다라고 하는 게 자유는 아니에요. 첫째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도 주지 않고, 영향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봐요. 벌이, 벌이 꽃에서 꿀을 탈 때. 그 꽃을 해치나요? 해치지 않아요. 꿀만 따지요. 꿀만 따나요? 그 꽃이 번식에 나갈 수 있도록 씨앗을 또 옮겨 주어요. 나는 너한테 필요한 꿀을 따지만 너가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 줘요. 이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이 없는 내가 여건, 무시나 뭐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서 나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을 때 이걸 자유라라고 해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바로 자유자재는 뭐예요?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는 열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반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화 때문이라고 그랬죠. 화. 결국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니르바나라고 하죠. 어, 니르바나.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니르바나다라고 하는 것은 니르는 끈다는 이야기고요. 바나는 분다예요. 불어서 끈다라는 얘기죠. 뭐를 불어서 끄는가 하는 얘기예요. 화를 불어서 끈다라는 얘기예요. 화.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수변에 하늘엔 태양이고 땅에는 흙이 있다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엔 태양, 땅에는 흙이 있다. 그리고 물이 흐른다. 이열반이요 자 세상에 물이 흐르고 하늘에 태양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사람 없지 않아요.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게 되는 상태. 이게 열반 열잔인데 반잔은 어떻게 돼요? 나무 위에 쟁반과 같이 둥그런 이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둥그런 이치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여건에는 이런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건은 뭐예 성주 개공의 위치가 있겠고 생주 이멸의 위치가 있겠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위치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어떻게 돼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의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있잖아요. 감, 앰프리레타앰프리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에요. 결국 갖고 놀고 놀때이 세상에 살면서 놀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올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갈 때도 빈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도 그렇고 내 정신도 그렇고 본래도 공이었고 갈 때도 공이기 때문에 공수래 공수거라라고 하는데 그 이치가 온이 공한 이치지요. 그 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우리는 다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화를 불어서 끄는 거. 우리가 열반을 얻지 못한 이유는 화예요. 결국 화. 음, 화라고 하는데, 어, 기쁨은 우리 삥트라고 그러죠, 삥트. 기쁨이 생기면 즐거움과 행복이 따르는데, 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쁘지 않아요. 또 즐겁지 않아요. 어두워지고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화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면 화가 사라진다는 건데, 강한 화가 생기면, 강한 화는 빼라라고 그러죠, 빼라. 입술을 잘근잘근 씻거나 몸이 떨리기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화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은 원한. 이 원한은 뭐한 번에 되는 수도 있지만, 며칠 또몇 개월 혹은 몇년 동안에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쌓아놓는다. 흔히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거기 부부싸움을 하는데 보니까요. 한국에서처럼 말이 많아. 신랑이 얘기하면 말을 듣지. 그러다 안 들으면 이게 그냥 팍! 하고 강압적으로 하는데, 뭐, 물론 다 그런 건아니겠죠 미국에 가서 우연찮게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 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는, 아,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행위죠. 나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당신 혼자 그거는 당신 생각대로 판단해서 나한테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경솔한 거죠.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럼 내가 생각이 잘못됐는가 봐요. 하고 금방 뭐예요? 타협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뭐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고서는 금방 망 난리가 일어날 것처럼 하지 않아요? 음왜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뭐예요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할말 똑똑히 해요. 그전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설령이사람이 아무리 잘못한다라고 해도 참는 것이 믿어. 남편이 뭐라고 해도 참는 것이 믿어. 그래야 훌륭하다 소리를 들었어요. 예의를 지킬 줄 안다. 예의범절이 바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돼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요즘 미투까지 만들어지게 된게 사실은 그 참는 거에서 유래가 된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다.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뭘 잘못을 했냐. 이거는 상대방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요즘 뭐 직장 같은데. 옛날에는 뭐 아랫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윗사람이 커피 한 잔만 좀 갖다 줘 하면 예 하고 쏜살같이 갖다 줬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꿈도 못꿀 일이에요. 꿈도 못꿀 근데 한국도 지금 많이 변해 가지 않아요? 뭐 상사라고 해도 자기 커피 자기가 타먹는 사람 많아지고요. 근데 사실 애초부터 그렇게 됐어야 돼요. 왜? 사무실의 아랫사람 직원은요. 그 사람에게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그 맡은 직분의 일에 상사에 커피 타주고, 뭐 상사가 뭐술한잔 먹고 싶다 해서 쫓아가서 술 따라주고 이런 상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가 점수를 받는다거나 어떤 평점을 받는다거나라고 할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게문제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다 잘려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뭐 죄송하지만 딱 집어서 안 됐지만 3, 사급 공무원 이상들은 한90%다 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든 정치든 국가든 행정부든 다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골동품의 사고관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끌려고 하면 안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부장제도다해서 남편이 자기가 옳지 않은데도 무조건 자기 말을 따르라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애기들 보세요. 잘잘못 분명히 알고 경우 분명히 알아요. 어른들보다 더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걸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다 그러죠.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얼마 전에 뭐,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부부를 폭행했다 해가지고, 뭐, 응? 처벌을 가벼이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뭐, 국민청원에서 50만 이상의 댓글을 남겼다라고, 청와대 에 남겼다라고 하는데, 제가 얼핏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그 부부가 불빛을 번쩍이었거나 밝게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짜증을 내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비디오 녹화된 거 보니까, CCTV를 통해서 보니까, 끝난 듯 싶더니, 뭐라고 계속 그 부인이 가서 따지더니 젊은 사람은 귓뺨때기를 먼저 앉아 치두고만. 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여자를 밀쳐내다 보니까 부부가 다 합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맞았다 해서 문제가 형성이 됐는데, 얘기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얘기로 답을 해야지. 나이가 많테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집 귀한 자식 따귀를 친다라고 하면 결국 응? 난 맞아도 좋다는 얘기뿐이 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인격이든 인권이라는 건 나이에 따라 다른 게 아니어요. 그 마음의 가치에 따라 다른 거죠. 단지 나이 하나 많다라고 해서 자기의 판단을 합리화시켜 나간다거나 젊은 사람이 말하는 자체를 아무리 옳은 경우에 얘기를 한다해도 싸가지가 없다 별망덕하다라고 해서 여건을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판사가 아니니까 거기에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을 잠시 전했을 뿐이지요. 그럼 화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화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 마퀴 경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 바로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비하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죠. 내가 누군데? 나는 어느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몇 살인데? 나의 상황이 안된넌 해가지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경우. 만약에 자기가 했을 땐 스트레스가 풀릴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받았을 경우에 생각하면 화가 얼마나 쌓이겠냐니. 는 이게 쌓이다가 보면 어떤 불특정 불특 대상들한테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또한 경쟁이 있어요. 플라스이다 라고 하는데, 타인을 짓밟고 어떻게든 이기려 하는 마음에서 영성이 되죠. 뭐, 옛날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어요. 다른 사람이 뭐 훌륭하게 잘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입으로는 칭찬을 해요. 아, 잘 됐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비비꼬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더잘 앞으로 나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거꾸로 들이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앞서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나는 힘이 드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밑으로 깔아뭉기려고 그러고 깎으려고 해요. 이게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 이게 갑질로 되는 거예요. 그 당한 사람이 화가 생기는 원이지. 그 다음에 질투.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를 하지요. 또 인색해. 자신의 것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지는 못하면서 남에게는 넉넉하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탓을 해요.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게, 아, 저는 인색한 가운데 참 보면 저한테도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형제간에 뭐 부모님 재산 싸움을 가지고 어, 저한테 이기겠느냐, 재판에 지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많으세요. 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기운이 좋으니까 이기겠다, 뭐 이게 잘못됐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전 궁금한 판사님한테 물어보시고 내가 볼 때는 웬만하면 내가 아버지 재산 많이 차지하면 나는 무능력해지고 아버지 재산 적게 차지하면 나는 유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네 그릇대로 본전이다 많이 받아봐라 깨얼러지지 사고치지 안 받아봐라 더 노력하지 이러나 저러나 내네 그릇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버려라 한 푼도 안 맞는 걸로 생각하는 게이 다음에 더 훌륭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몇 프로만큼 제 말을 인정할지는 몰라도, 다른 스님들처럼 이기게 해줄 테니까, 뭐, 어, 천도제를 지내자, 기도를 하자, 이거 하면 기운이 세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돈 생기고, 자기도 마음 든든하지만, 결론은 그거 하나 안 하나 똑같이 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주면요, 계속 원한이원한이 원한이 되어서 원수가 원수 되서 싸워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죠.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저도 보편적으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인정하기 전에는 저는 안 들어요. 응? 그래서 타인의 말을 거부하는데도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 그러고 내 말이 오니까 르 무조건 따라라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지요? 대신 저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강요하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운한번딱띄어보고 그 많은 거예요. 왜운 한번 뛰어보면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니까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주거든요. 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은 옳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게 어디 있고? 음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 있지. 다음 후회 어 과거의 잘못을 괴로워하는 이런 후회로 인해서 화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후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제, 어느 때든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어요. 잘못되든 잘 되든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안타까움도 안 가져요. 근데 설령 잘못됐다. 아, 이게 부족했구나. 그럼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지. 지나간 일 가지고 속상하다고 끌탕 죽이고 고민하고 이런 건 저는 안 합니다. 어, 설령 그거 한다라고 해서 뭐 떠나간 기차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날아간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후회하는 내 자신이 시간 낭비고 마음 낭비죠. 그 다음에 경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이게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인해가지고 마음에 쌓이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풀면 그렇게 돼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저는 클때참 착했거든요. 어, 글쎄 바보였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말대꾸에는 자체도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께나 뭐 누이한테나 누이 밑에서도 크고 제가 그랬는데 단 한마디 물론 힘이 약해서 뭐 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마디 했다가뭐몇대 날아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또 부모님한테는 그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꼭 부모님 앞에서 는 무릎 꿇고 앉았고 꼭 존댓말을 했고 아버지라고 한 적도 없었고 아버님 엄마도 엄마라고 한 적이 없었고 어머님. 배움 자체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 주변에서 보면 참 고리타분하다라고 했죠. 응. 형제 가운데서도 저한테 어머님, 아버님 한 사람은 제가 막내인데도 저뿐이 없었으니까, 음, 응. 그렇게 어려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바보스러운 데가 있었지만 참 착했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부모님께, 아, 아버님께는 뭐, 끝내 말, 말 한마디 대꾸도 못했었지만, 어머님께 말 대꾸를 하기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서. 살살하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 되니까 말대꾸 몇 마디 했는데, 어머님이 처음으로 빗자루 같은 거 들고 오면서 웃으면서 이놈의 새끼가 이제 말대꾸를 하네 하면서 제 궁대 일을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어머니 팔목을 꼭 잡았어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면 건강에 해로우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고칠게요. 하면서 팔을 잡아 붙이고 빗자루를 뺏어 놨으니 결국 웃고 말하셨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음, 충당해보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말대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어려서는 이런 여건 때문에 못 했는데, 고등학생 정도가 되니까 등치도 오르니까. 그때 키가 제가 176이 넘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작은 키는 아니었어요. 저희 시대 요즘 176은 키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시대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야 돼 컸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할말 하게 되고 아닌 거는 인상도 쓰게 되고 부정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어요. 어렸을 때는 눌러서 있다가 억압받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의 여건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때 표출도 하고 반항도 하고 하는 거 이랬을 때 불특정 대상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지나가다 약한 사람들 보이면 자기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때리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게참뭐 화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결국 화를 없애는 거예요. 화를 없애는 게 우리는 니르바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없애는데 무조건 화를 없애게 해주세요. 화를 고치게 해주세요. 탐진치를 없애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된 업장을 소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를 없애는 방법, 업장을 없애는 방법, 이걸 배워야지. 어떻게? 바로, 관자재보살은요,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했어요. 온이 공하다는 것은 결국 걱정, 은심, 화, 뭐 이런 스트레스, 탐진치 모든 것이 결국은 남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다스질 못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런 이치를 배워서 나도 화를 없애야 되겠구나. 이거를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러한 화는 자기 자신을 파괴를 해요. 첫째. 주변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타인과 주변을 파괴하게 되고,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자에 대한 열반낙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인데 정치보살 마하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음, 바른 거를 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른 거를 취한 보살이에요. 정치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습니다. 하는데 정치보살은요, 정. 발음을 취한다,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뭐, 정도? 정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 우리 절은 정법만 해. 이렇게, 정법, 정법만 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정법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돼요? 어, 행하는 법, 뭐 이런 것을 정법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뭐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쓰고 외국에서 형성되는 것이 정법인 줄 아는데, 아니, 여러분들 아, 전등록에 보면은요, 부처님께 26년 시봉을 했던 아난이.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질 않죠. 부처님의 법통을 누가 이어받아요? 마하가섭이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아나는 26년이나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문제일이에요. 그럼 깨쳤으면 마하가섭이 많이 깨쳤겠어요? 아난 존재가 많이 깨쳤겠어요? 그럼 부처님이 왜 안한 존재한테 법통을 얹었고 마하가섭한테 법통을 전수를 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있어요. 열반경에서도 나와요.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법통을 주고 왜? 마하가섭은 스스로 깨쳤기 때문에 법통을 줬어요. 그런데 안한은 스스로 못 깨쳤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보고 이런 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깨우침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가사파의 제자로 들어가요. 다시. 그래서 마가사파에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마가섭의 대통을 잇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대조사가 되죠. 첫 번째 대통을 잇은게 가사파고 두 번째가 아난이에요. 아난존자는 안한 뭐를 발표했을까요? 자, 아난존자는 자기 죽은 뒤에 자기 제자들한테 절대 자기 죽은 뒤에 경을 읽거나 말하거나 쓰거나 하지 마라.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야 될 것은 선 하나뿐이 없느니라라고 했어. 왜? 자기가 26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맨날 듣고 보고 했지만 자기는 깨우친 게 하나도 없었다.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내 제자들은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 말씀을 읽거나 말하거나 쓰거나 하지 말아라. 오로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선을 해라. 이런 가르침을 남겼어요. 선을 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12 분별, 집착 이런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뭐예요? 공하고 여여한 이치를 깨달아라. 선이다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하는 마음, 탐진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게 바로 뭐예요? 좌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좌선이다라고 하면 몸을 안 치는 걸 좌선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마음 속에 탐진치, 12분별 집착, 걱정, 의심, 번뇌 이런 것들을 잡아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안한 존자는 선을 예약했어요. 선 이외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경을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만 다스려라. 왜? 자기가 26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 듣고 했지만 결국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가사빠 존재 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깨치지 않아요. 이래서, 이대의 대통령을 이어봤는데, 바로 정치보살도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바른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치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겠다라고 각고를 세우는 건데, 옛날 경허 스님 제자였던 그, 어, 그 방아남 스님도요, 오대산 상원사에 추석을 하셨지 않아요? 어, 소리 있는 소리는 귀로밖에 듣지 못하고, 형체 있는 물건은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니, 소리를 듣때 마음으로 듣고 물건을 보되 형체 없는 물건을 볼줄 알아야 도가 열리는 것이니라. 형체 없는 물건 은 어디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오로지 방한 큰 스님도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했어. 옛날 뭐 역대 조사 스님 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저 날아가는 새 모습은 그리되 새 울음 소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마음의 길을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바로 정취의 정자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고 시비 분별이 없는 거 이게 정법이어요 부처님 뭐 가르침을 읽고 쓰는 게 정법이 아니라 경전을 읽고 쓰고 뭐 보고 듣고 뭐 절하고 이거 다 사법이에요 이거사입이에요 진짜 정법은 뭐예요 옳고 그름 시비 분별 집착 있고 없음 유무 부처와 중생돕는 공안이치를 터득하는 게 정법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깨달음 을 묻는다, 절해라, 이렇게 하면 소원성취된다, 써라, 읽어라, 몇번 읽어라. 이거 다사 이게 정법이 아니에요. 다 사법이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읽는다 해도 바로 마음에 집착이 생기고 탐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 사법입니다. 정법은 옳고 그름이 없는 상태, 공안 상태. 이걸 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법을 깨친 정치보살님의 가르침에 어,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이치를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진도가 많이 못 나가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할 거야. 아니면 제가 뭐 음, 진도를 빨리 나가기를 원한다면 뭐 20시간, 10시간. 이거 뭐뭐 뭐, 음. 10시간에 잘라서도 할 수는 있어요. 좀더 깊이 있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자, 합장 들어하시고요. 음. 하행 무사보요, 지독, 무반, 열아, 척일, 득, 작, 보리, 니라나 무호, 니, 턴. 열반경에 나오는 대목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행에는 스승의 보호도 없었고, 그렇죠? 부처님이 연등불에게 절을 했을까요? 연등불에게 깨우쳐달라고 빌었을까요? 그렇다고 연등불에 경을 독경 사경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아무 보호자도 없었어요. 왜? 혼자 뜻을 내었으므로 도반도 없이 왜 공안 이치 속에는 도반도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중생도 없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쌓아서 부처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직 내한 마음으로 다스려서 난 부처가 되었다 라고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조금 아까 정치보살 마하살도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가 내 인생 대신해 주지 않아요.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독경사경하고 절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조금은 편할 수는 있지만 나의 깨우침은 오로지 나의 마음 하나가 하는 것이다. 그 이치하시고, 생활 속의 천수경제 59회차 서예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